영민한 DJ 우리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 오늘은 네. 바로 오전장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요즘 국내 증시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두 섹터가 있습니다. 네. 바로 전기차와 5G인데요. 네. 전기차 2차전지 맞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유독 이 5G 관련주의 흐름이 좀 강세인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오늘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이슈는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뭐예요? 굳이 제가 이제 코스닥이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 워낙 좀 코스피 대비해서 좀 소외되는 것 같아서 그래도 코스닥 시장에서 지금 강세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5G 업종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오전장에 에이스테크라든지 솔리드라든지 KMW 같은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이제 급등세를 연출을 하면서 일제히 신고가를 경신을 했잖아요. 미국에서 이제 5G 투자가 임박했다라는 소식을 제가 무료 방송을 할 때마다 강조를 해드렸었고 네. 어제도 제가 장 끝나고 나서 오후 4시 무료 방송에서 5G 종목들 아직까지 늦지 않았으니까 매수들만 해놓으시고 그냥 계좌에 담아놓으면 된다라는 말씀드렸거든요. 종목들마다 뭐 상승률이 조금 차이가 나긴 하지만 어쨌든 코스닥 시장 지지부진한 흐름 속에서 지금 현재 이제 두각을 나타나고 있는 섹터가 5G가 될 거다. 2차 전지가 이제 상반기 때 워낙 화려하게 좀 비상을 했다면 하반기 때는 그 바통을 이어받을 수 있는 섹터가 5G 섹터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하웨이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배제하는 그런 이제 전선이 이제 공고화되고 있고요. 네. 그 빈자리를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그리고 통신 장비 기업들이 이제 침투를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이제 3분기 실적 발표를 나중에 하게 되면은 5G 종목들 실적을 보고 그야말로 다시 한번 신고가 랠리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미리 준비를 해 두셔야 된다는 게 핵심적인 포인트고요. 근데 사실은 오늘은 뭐 코스피 시장이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너무 강해요. 그렇죠? 코스피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그야말로 경기 민감주들 그동안에 이제 못 움직였던 종목들까지도 일제히 다 강세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오늘은 삼성전자가 어쨌든 2%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 게 가장 좀 고무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은행주들 KB금융이나 신한지주 전혀 못 움직이고 있다가 지금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드디어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순매수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화학주 롯데케미칼을 필두로 많이 올라오고 있고 SOIL 상승하고 있죠. 화장품 종목 LG생활건강이 오늘 10% 넘게 급등을 하고 있고요. 유틸리티 관련된 종목들도 한국전력이 오늘 7%가 넘게 상승을 하고 있단 네. 말이에요. 지금 제가 읊어드렸던 종목들 보면 코스피 대형주들 그동안에 소외됐던 그쵸? 네이버나 카카오나 NC소프트가 움직일 때 철저하게 시장에서 소외됐던 낙폭과대 경기 민감주들이 일제히 상승을 하고 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지금 2425포인트를 지금 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기관 외국인들이 정말 오랜만에 코스닥 시장에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사고 있는 종목이 한국전력, LG생활건강 이런 종목들을 사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 좀 뭐하지만 너무 좀 치사하다. 매매하는 게 높이 올라와 있는 종목들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의 종목들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워낙 많이 수익을 내고 올라와 있으니까 네. 이제 와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을 사주기가 싫다는 거죠. 그래서 바닥권에 놓여 있는 경기 민감 섹터를 이제 사고 있는 거니까 이 또한 시장의 흐름이라고 보시고요. 특히나 이제 금융, 뭐 화학, 조선, 건설 이런 경기 민감 섹터가 또 단기 기술적인 반등을 좀 해준다면 시장 안에서도 이제 키 맞추기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또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오늘까지도 이제 코스피 시장이 강세 흐름, 오후장의 코스닥에서도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를 조금 줄여주면서 865포인트 정도 안착만 딱 해주면은 코스닥 지수도 내일, 내일 모레 다시 한번 또 기대를 해볼 수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오후 시장 대응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니저님, 그러면 이 5G 관련주들은요, 네. 이제 해외 수주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좀 집중 공략하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제가 어제도 이제 아침 방송에서 KMW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고, 어쨌든 해외 수주가 시작되면 캐파가 가장 큰 기업이 먼저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KMW라는 종목을 가장 먼저 소개를 해드렸었고요. 그 외에 나머지 이제 해외 수주가 기대되는 에이스테크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이제 급등세를 한번 또 연출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는 너무 지나치게 올라온 종목보다는 또 후속주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5G 종목들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도 하반기 때 이제 좋아질 실적을 감안하면 상승 여력이 좀 충분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5G 관련주 이제 그중에서도 옥석 가리기를 좀 잘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이제 영민 DJ가 그동안 짚어주셨던 종목들 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7월
29일을 언급해 주셨던 녹십자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녹십자를 7월 29일 날 24만 4천 원에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그쵸? 오늘 오전 10시 30분을 기준으로 무려 26%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시가총액이 3조 원이 훌쩍 넘는 기업이고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이슈 그리고 혈장 치료제와 관련된 이슈로 주목을 좀 해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저께 이제 혈장 치료제가 긍정적인 이제 기사가 하나 딱 나와주면서 오늘 시초가 이제 갭상승 출발하면서 거의 이제 9% 가까이 상승세가 좀 연출이 됐어요. 녹십자는 이제 보유자분들의 영역인 것 같거든요. 제가 익절 가격만 좀 조심스럽게 좀 정해보면은 28만 한 7천 원 정도를 익절 가격으로 딱 잡아놓고 대응을 하시면은 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어저께 후속주로 소개해드렸던 또 녹십자 셀 요 종목은 5만 3천 원에 이제 매수 가격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살짝 누르면서 추세를 잘 유지를 해주고 있잖아요. 녹십자 셀은 이제 첨생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세포 치료제, 면역 치료제와 관련된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와 관련된 수혜주로 어저께 제가 녹십자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살짝 누르고는 있지만 추세가 완벽하게 지금 잡혀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신고가 랠리를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보유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한번 가볼게요. 다음으로 리뷰해볼 종목은 7월 20일에 꼽아주셨던 서진 시스템이거든요. 네. 이 종목 사실 뭐 어제도 리뷰를 우리가 했었는데 네. 오늘은 좀 더 높은 수익 기록하고 있죠. 그렇죠. 어저께 이제 리뷰를 해드리면서 이제 목표가가 얼마 안 남았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오늘 목표가를 터치를 하면서 4만 8천 원을 시원하게 한번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었어요. 네. 18% 정도의 이제 수익을 기록 중인데 앞서 제가 오프닝 때 5G 업종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렸던 것처럼 서진 시스템은 단순히 5G 장비뿐만 아니라 2차 전지에 들어가는 함체도 생산을 하고 있고 또 하반기 때 이제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진행할 갤럭시 이제 폴드 Z2 이제 폴드2에 들어가는 힌지의 핵심적인 소재를 또 개발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서진 시스템이라는 기업이거든요. 네. 이런 대부분의 사업들을 다 삼성전자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가 좀 돋보이게 상승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으로 서진 시스템을 미리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해드렸었고 조금 지루한 흐름이 좀 있었지만 한 일주일 전부터 단기 바닥권에서 이제 급반등세가 연출이 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목표가를 터치를 했지만 다시 한번 5만 원 정도도 충분히 뚫어줄 수 있는 종목이니까 편안하게 보유하시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뷰해볼 종목은요. 6월 4일에 언급해 주셨던 KMW인데 이게 오늘 장중에 이제 목표가로 제시해줬던 8만 원이죠. 8만 네. 원 터치하고 신고가까지 경신을 그렇죠. 했습니다. KMW가 이제 8만 원을 뚫은 건 상당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KMW가 이제 작년에 1,300억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면서 시가총액이 3조 원을 뛰어넘었었어요. 근데 이 고점을 계속 못 넘어가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오늘 오전장에서 8만 원을 뚫으면서 8만 2천 원대까지 이제 시세가 한번 붙어줬거든요. 신고가를 한번 뚫어냈기 때문에 이제 윗꼬리는 조금 달렸지만 저는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목표가를 오늘 제가 9만 원으로 다시 한번 상향 조정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 1차 목표가는 달성은 했지만 9만 원까지 목표가 상향 조정을 하겠다. 해외 수주와 관련돼서 명실상부하게 가장 실질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은 바로 KMW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또 수익 실현하려고 막 왔다 갔다 하는 시장에서 급하게 수익 매도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9만 원 이상까지 신고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니까 하반기 때 해외 수주의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KMW 계속해서 보유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김영민 매니저의 세 가지 종목 리뷰 또 잘 들어봤습니다. 네. 이어서 문자 사연 시간인데요. 어떤 사연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사연 문자 왔쇼. 문자 첫 번째는요. 8642님의 사연이에요. 혜성 DS. 네. 어제 제가 서브 종목으로 네. 혜성 DS를 그쵸. 소개를 해드렸었잖아요. 어저께 제가 한 2만 400원, 2만 500원 그 정도 자리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네. 오늘 조금 누르고 있는데 제가 무료 방송 시간에 이 종목을 이제 자세히 여러분들께 분석을 해드렸거든요. 혜성 DS는 이제 더 이상 반도체 기업이 아니라 차량용 부품 종목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자. 현대차, 기아차가 이제 오늘은 조금 숨 고르기를 하고 있지만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자동차와 관련된 종목들을 현대차, 기아차가 이제 주도를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나게 이제 시세가 좀 분출이 됐는데요. 바로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서브 종목 혜성 DS라는 기업이 차량용 반도체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인피니온이라든지 NXP라든지 이름만 되면 알만한 글로벌 이제 자동차 부품, 차량용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들로 이제 수주를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공장의 가동률
매출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거의 100%를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혜성 DS는 이제부터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밸류체인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24,000원 목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때까지 편안하게 홀딩 의견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3950님 사연 읽어볼게요. 필옵틱스고요. 11,050원의 비중은 20%입니다 하셨어요. 네, 필옵틱스는 오늘 이제 실적 발표를 했어요. 실적 발표를 하면서 단기 급등을 했는데요. 목표가는 일단 뭐 17,000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편안하게 보유를 하셔도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영민한 투자 문자 사연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준비되어 있는 우리 영민 DJ의 첫 번째 원샷 원킬 종목 시원하게 들어볼까요? 네,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해온 종목은 사실은 뭐 5G 종목 이제 웬만한 종목들이 다 급등했기 때문에 OE 솔루션 같은 종목이 남아있기는 한데 네. 사실은 오늘 제가 준비해온 종목은 5G는 아니고요. 엔터와 관련된 종목이에요. 엔터요? 네, 35,300원에 SM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네. 엔터주는 근데 네. 사실 이제 코로나19 피해주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렇죠. 지금 공략해도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예담 씨가 정말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신 건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상반기 때 코로나19가 막 확산될 때 네. 엔터주들이 되게 흐름이 좀 안 좋았었어요. 아티스트들이 해외 공연이 줄줄이 다 취소되고 그쵸. 음반 이제 출시 계획이 다 뒤로 이제 미뤄지면서 상반기 때 상당히 좀 어려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SM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해드리는 명확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이제 SM을 그동안에는 코로나19 피해주였지만 이제는 언택트 수혜주로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네, 언택트 수혜주로 네.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SM이라는 기업이 네이버라는 기업한테 무려 1,000억 원의 자본 투자를 유치를 했어요. 이 1,000억 원을 가지고 SM의 계열사들한테 이제 출자를 하는 건데요. 제가 지금 SM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사진을 하나 준비해왔는데 저도 이거 자료를 찾으면서 깜짝 놀란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종합엔터기업 SM이라는 기업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열사들이 지금 줄줄이 상장 기업들을 포함해가지고 거의 뭐 7~8개가 계열사가 지금 있거든요. 네, 네. 요 핵심적인 계열사에 이제 네이버가 요번에 지분 투자를 하면서 실제로 SM과 이제 공동 사업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네.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좀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이 온라인 공연과 관련된 플랫폼을 동시에 개발한다. 우리가 네이버를 여러분들이 다들 이제 플랫폼 기업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SM은 엔터 기업이잖아요. 이 플랫폼 기업과 엔터 기업이 과연 어떻게 결합을 할까 봤더니 그러니까요. 바로 온라인 공연 쪽에서 이제 답을 찾은 거예요. 원래 사실은 이 SM이 다른 어떤 엔터 기업보다 이제 온라인 공연을 먼저 시작을 해가지고요. 상당히 이제 반향을 좀 많이 불러일으켰어요. 소위 말해서 이제 비욘드 라이브라고 하는 걸 이제 SM에서 처음에서 이제 시작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SM의 아티스트들이 온라인 공연을 했는데 동시 접속자 숫자가 무려 10만 명이 넘어갈 정도로 엄청난 네. 반향을 불러일으켰거든요. 그럼 우리가 곰곰이 지금 생각해보면 네이버라는 어마어마한 이제 플랫폼 기업과 SM의 컨텐츠가 결합을 한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아직까지도 우리가 오프라인 공연하는 게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쵸. 근데 오프라인 공연을 한다면 대규모 공연장을 이제 잡는다라고 해도 정말 크면 한 2만석, 3만석 정도의 이제 공연을 할 수 있는데 온라인으로 한다 그러면 이걸 막 10만 명, 20만 명까지도 동시 접속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플랫폼을 네이버에서 개발을 하고 컨텐츠를 SM에서 이제 제공을 한다면 비단 SM의 이제 아티스트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공연 기획을 하시는 분들이 오프라인 공연 말고 온라인 기획 쪽으로 생각을 이제 방향을 선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SM이라는 기업을 이제부터 언택트 수혜주로 좀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저는 네네. 궁금한 게 있는데 근데 국내 음반 판매량은 네. 많이 떨어졌을 것 같은데. 그렇죠. 많이 떨어졌는데 2분기에 SM의 실적을 한번 열어보니까요. 네? 상당히 선방을 했어요. 아주 잘 나올 때보다는 조금 부진하긴 했지만은요. SM의 이제 2분기 음반 판매량이 무려 260만 장을 기록을 했고요. 여기에 오. 중심에 바로 NCT라는 그룹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담 씨 NCT 아시죠? 저 알죠. 저도 알아요. 아는 척 금지. 무시하지 마시고요. 저도 NCT 알거든요. 네? 그래서 SM의 슈퍼주니어만 있는 게 아니라 NCT도 있다. 엑소라든지 이제 슈퍼주니어의 이제
후속 이제 아티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바로 NCT라는 그룹이 워낙 요즘에 인기를 이제 많이 받고 있다 보니까 음반 판매량도 상당히 많이 기록을 했고 실적도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좋았거든요. 그러면 네. 하반기 때 이제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본격화되고 음반 판매량이 이 정도만 좀 유지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기대 이상의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주가는 이미 바닥에서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을 해 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엔터주들 주봉 월봉을 제가 한번 차트를 보여드리면은 네. 그야말로 지금 바닥권에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상승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더 남아 있다라는 관점이거든요. 자 가격 전략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5,300원 정도의 매수 가격 말씀을 드렸고요. 목표 가격은 일단 1차 목표가는 4만 원 정도 아주 약소하게 제시를 좀 해드리겠지만 올라가는 거 제가 주가의 흐름을 좀 보면서 추후에 이제 리뷰를 해드릴 때 목표가는 조금 수정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1차 목표가는 4만 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3만 1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원샷 원킬 종목으로 SM을 소개해 주셨고요. 또 두 번째로 준비되어 있는 원샷 원킬 종목이 또 있죠? 사실 요 두 번째 종목은요. 14,100원의 피롭틱스라는 종목인데 오늘 네. 소개해드린 서브 종목 조금 전에 종목 진단 종목으로 이 종목이 언급돼가지고 제가 그냥 부랴부랴 급하게 그냥 하고 넘어가 버렸는데 오늘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준비해온 종목이 바로 이 피롭틱스라는 종목이에요. 2분기 실적을 오전에 발표를 했는데요. 뭐 어마어마한 실적이 나왔어요. 70억이 넘는 예상 이제 영업이익이 나왔기 때문에 네.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시장의 이제 컨센서스가 50억 정도였는데 76억이 이제 기록이 됐다라는 거 거의 40%가 넘게 이제 증액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요 회사가 상반기에만 영업이익이 무려 114억을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가총액이 지금 2천억 정도밖에 안 된다. 근데 실적이 잘 나온 이유를 제가 따져보니까 그야말로 이 종목은 이제 숨겨져 있는 2차 전지 수혜주다. 헝가리 공장에 나와 있는 삼성 SDI의 2차 전지 장비를 만드는 기업으로 이제 같이 헝가리에 이제 진출을 해 있다 보니까 OLED 관련된 종목으로 피롭틱스를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OLED 기업들이 상반기 때 대부분 다 적자였거든요. 네. 근데 피롭틱스는 무려 114억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던 걸 보면 아 이제 피롭틱스는 단순히 OLED와 관련된 종목으로만 볼 게 아니라 2차 전지 장비를 만드는 기업으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벌써부터 실적이 이렇게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때 OLED 투자 사이클까지 도래를 하면 그리고 피롭틱스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FMM 장비, OLED의 핵심적인 장비라고 할 수 있는 이 파인메탈 마스크 장비를 국산화를 이제 국차 과제로 선정이 되면서 네.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까지 만약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다면 엄청난 실적 성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서브 종목으로 이제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오늘 오후 4시 무료 공개 방송에서 제가 이 기업의 히스토리를 좀 더 자세히 분석을 한번 해드려보도록 하고요. 가격 전략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 가격은 14,100원 현재 가격으로 편입을 했고요. 목표 가격은 17,000원. 조금 전에 제가 종목 진단을 해드릴 때도 17,000원 정도의 이제 목표가를 설정을 해드렸고요. 손절 가격은 12,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원샷 원킬 종목으로 피롭틱스 꼽아주셨는데 사실 좀 더 설명 듣고 싶긴 하거든요. 네, 오후 4시에 네. 좀 더 궁금하신 내용은 오후 4시에 제가 이제 파인메탈 마스크도 간단하게 지금 언급드렸는데 요 종목이 이제 가지고 있는 장점이 아주 많이 있거든요. 그런 자세한 내용들을 어제도 제가 서브 종목으로 이제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해성 DS 무료 방송 시간에 아주 자세히 분석해드렸거든요. 시간 관계상 다 분석해드리지 못하는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서 분석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후 4시 무료 공개 방송 많이들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영민 매니저의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매니저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